아, 바닥에 내려가네요, 그대로? 예, 예. 국내에서 트레일러 관련 원천 기술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판넬을 다루는 기술은 국내에서 최고입니다. 밴딩을 해서 예. 마감하는 거죠. 투박하다, 이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요번에는 좀 탈피를 했고. 예. 국산 제품, 정말 특이하게 만들어서 합니다, 요벤이. 네. 고집이 있죠. 네. 뭐, 똥고집이 아니라, 네. 그 나름대로 철학이 담긴 고집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사기 위해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자세히 볼 수 있는 건 오프라인 전시회가 전부였던 거죠. 전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 정보를 한 대 묶어서 어플로 출시하면 정말 좋겠다. 가격, 품질, 고객 평가까지 다 비교해보고 실시간 견적까지 받는, 무엇보다 소비자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캠핑 제국 플랫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경기도 완성에 있는 에어벤에 방문했습니다. 자, 에어벤은 국내 트레일러, 네, 트레일러에 대한 원천 기술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정부 과제 그리고 조달청 납품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자, 이곳이 공장 본사인데요. 에어벤이 지금 알려지긴 했지만 또 그렇게 많이 또 홍보를 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또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국산 카라반도 생산을 하고 트레일러에 관련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경신 상무님 원래 승진하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에어벤. 네. 또 오랜만에 왔는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공장 보시면 여전히 돌아가고 있네요. 네, 뭐 항상 바쁘게 돌아가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네.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 좀 특이한 게 있죠. 이건 네. 뭡니까? 아, 요거는 이제 파워데크 트레일러라고 해서 네. 저희가 어제 이제 국방부 우수 상용품에 지정이 선정이 돼서 아. 저희가 전시회도 좀 다녀왔습니다. 국방부요? 예, 국방부. 어, 예.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예, 요게 사용은 뭐 올해 아무래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바닥이 전체 데크 바닥이 전체 밑으로 다운돼가지고 네. 지게차 같은 거 없이 상하차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트레일러입니다. 아, 이렇게. 예. 아. 바닥에 내려가네요, 그대로? 예, 예. 오, 예, 스톱. 야, 보시면, 예. 위에 있던, 박스, 적재함이 바닥으로 그대로 다 내려갔습니다. 아. 이렇게 열면은, 뭐, 핸드캐리라든지. 바로 올라갈 수 있고. 것도 올라갈 수 있고. 아, 또 군에서 쓰는 건가요? 군에서 일단은 좀 소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제안을 신청을 했었고 우수 상품으로 선정이 돼서 군 관계자들 다 모시고 한번 전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트레일러 관련 원천 기술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그렇죠. 트레일러, 카라반 이런 건 해외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네. 국내에도 네네. 이러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예. 회사가 있다는 거. 예. 네, 그런 실제적으로 거?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라든지 네. 아니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법 개정을 할 때 네. 저희가 국내 트레일러 대표 업체로 이렇게 자문 역할도 해서 많이 참가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리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네, 대중적으로는 일단 카라반만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만드시고 네. 다 이렇게 개발하셔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리프트 업, 리프트 다운 예. 되는 예. 적재함, 예. 트레일러도 있고 마찬가지 다 트레일러입니다. 이렇게 네. 앞에 커플러랑 이렇게 예, 견인고리가 있는 트레일러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네. 저거는 지금 경찰 주로 이제 군대 아니면 경찰이에요? 아, 조금 두렵긴 하네요. 군대나 경찰이나 꼭 그 분야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뭐 소방 쪽에도 장비 운송 트레일러도 나가기도 하지만 네.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요즘 이제 물류가 많이 굉장히 그렇죠. 폭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쿠팡이랑 사실 전년도에 6가지 모델을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6가지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유사하게 파생된 모델입니다. 개발을 이제 해놓다 보니까 이게 좀 범용적으로 좋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군이나 경찰뿐만이 아니라 예. 다방면으로 하다못해 방산업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요한 트레일러도 제작해서 납품을 하고 미군 부대 같은 경우도 미국이 트레일러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본래 미군 부대는 모든 걸 트레일러로 쓰는데 맞아요. 보통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소파 협정에서 국내 것도 써라 그랬을 때 저희만 유일하게 무조건. 지금 연간 뭐 많지는 않지만 몇 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갖고 네. 있고 트레일러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기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품도 만약에 이제 납품이 되면은 국방색으로 도장이 되겠네요. 군 쪽에서만 쓸 거는
아니고 네. 뭐 범용적으로 물류적으로 쓰기도 할 텐데 이번에 이제 군 우수 상품으로 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국방색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있고 이제 경찰 네. 이거는 조금 특이한데 이거는 네. 어디부터 봐야 됩니까? 이건 뭐 이것도 보시면 네. 트레일러예요. 네네. 네. 네, 끌고 다니는 네, 앓고 맞습니다. 지금 잭에 들어가 있는 트레일러인데 지금 이거는 뭐 동작을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테니까 네. 간단하게 좀 마침 뭐 반쯤 열려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네, 경찰 써 이게 이제 일자로 펴집니다. 양 날개가 네, 양쪽 벽체가 일자로 펴져서 뭐 방패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호벽 혹은 이제 안전 펜스 예, 시위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집회 시위할 때 예, 연결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안전을 만들어요. 위해서 예, 뭐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그래서 이거는, 방패막이네요. 네, 네. 그래서 연구과제를 이제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 네.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같이 예, 개발을 해서 제작한 제품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트레일러로 끌고 다니면서 네네. 이 안에 장치를 작동시키면 뭐 유압인지 뭐 전기압인지 뭐 유압이에요? 네, 유압으로. 유압으로 밀어서 이 펜스가 내려오죠. 일자로 펴는 상태에서 내려와요 또 밑으로? 지지가 돼야 되니까. 또 리프트 다운 되면서 예. 투명하게 이제 내다볼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럼 방패막이가 네. 생긴 폴리스 라인이네요. 네, 라인 폴리스라고 써 있는데 네. 여기 들어가서 안전을 위해서 네. 집회 시위할 때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 장비네요. 네. 여기 누구도 달려 있어요? 네. 아무래도 더블 축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를 손으로 수작업으로 움직이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죠. 무게도 나가다 보니까 무보를 더블 축 네, 적용했고 자, 이것도 그럼 경찰에 좀 납품되는 겁니까? 예, 이제 경찰 쪽에 들어가서 아마 이쪽에서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지금 업체가 구매 조건부로 해서 이제 매해마다 몇 대씩 저희가 계속 납품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벤은 다양한 트레일러 관련 제품들을 몇 년째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업력은 이제 2011년도에 네. 창업을 했으니까 이제 11년 차 이렇게 됐습니다. 11년 동안 한 회사입니다. 네. 트레일러 같은 거 다 직접 거의 한 90 부품 빼고는 그렇죠. 다 수입을 거의 할 수밖에 없는 부품을 빼고, 빼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성 시스템이라든지 네. 뭐 창문 수입 창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하다못해 국산 냉장고도 저희가 처음으로 썼던 것 같고 예 뭐 거의 다 저희가 다 작업을 하죠. 그렇죠. 부분은 네. 저희가 원천 기술에 대한 어떤 대표님의 철학이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싸우면 더 이쁘고 쌀 수도 저렴할 불구하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계속 진보시키는 그런 철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와 경찰까지 갔습니다. 네. 자, 이번엔 진짜 에어벤의 네. 트레일러 카라반 제품, 네, 국산 오늘, 카라반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보러 가시죠. 네. 네, 알타비아죠? 네네. 자, 알타비아인데 이게 총 모델이 지금 3개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 미들급? 소개해드릴 네. 맞습니다. 미들급으로 해서 5m 20자리 실내 길이 기준으로 네. 5m 20자리 520, 3m 70자리 470, 3m 20자리 420 이렇게 3대를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AVT 모델에 비해서 비할 때 알타비아 모델이 어떻게 다른가 아, 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좀 비교해서 볼게요. 이게 예. 지금 알타비아 모델이고요. 예, 예. 이게 구 모델이죠, 구 모델. 네네네. 이런 디자인, 외형 디자인에서 좀 더 유선형으로 뺐네요. 네네. 뺀 게 이렇게. 예. 예. 색깔도 바뀌고. 예. 예. 이게 알타비아. 탄생하게 된 배경은 네. 저희가 2014년부터 요 AVT 모델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평상 모델부터 되게 이제 히트를 치기를 시작하고 많은 선택을 받기 네. 시작을 했는데 찜질방 모델로 유명했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침상 모델은 거의 저희가 이제 네. 시초라고 좀 볼 수 있고 거기에도 뭐 예를 들면 전자파 차폐에 대한 네. 특허라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 특히 이제 2042 모델, 2037 모델은 2016년도에 이게 출시된 모델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그렇죠. 많이 받았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네. 카라반 업계가 보통 80%가 수입품의 뭐 대세인 뭐 시장이다. 맞습니다. 많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업체 규모도 있고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서 그냥 20%의 어떤 보급형 모델에만 시장 가중 이제는 진짜 수입 제품이랑 좀 이제 대등하게 경쟁해보자. 뭐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미들급으로 저희가 이제 더 고급스러운 하이급은 지금은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이제 그거는 더 이제 유럽 수입 카라반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물론 이제 한국적인 색감이나 뭐 그런 맛은 조금 있겠지만 개성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공개 캠핑제국 최초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만든 네. 알타비아 520부터 예. 3개의 모델이 있는데 미들급. 예. 일단은 외관적으로 네. 저희가 판넬을 다루는 기술은 국내에서 최고입니다. 판넬. 뭐 네. 판넬을 꺾고 밴딩하고 하는 네.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조금 더 약간 곡선미를 좀 감해해서 밴딩에 좀 더 들어갔죠. 밴딩이라고 예. 하는 거 다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예. 겁니까? 그러니까 판넬을 접어서 네. 네. 접는 부분이
부분입니다. 이게 네. 판넬을 여기죠. 접는 게 여기. 이게 뭐 이런 부분들, 네. 저런 부분들 네. 이게 뭐 쉽지는 않거든요. 네. 밴딩을 해서 예. 마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판넬 자체 소재는 뭡니까? 판넬은 현재 지금 단열 판넬을 예전에는 이제 그 내외피가 네. GI 그러니까 아연강판 쪽에 소재를 써서 네. 아연강판 네. 도장 예전 모델을 썼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 예. 그래서 약간 더 빤질빤질하고 그렇죠. 예. 아주 그 자동차처럼 예, 예, 예. 쫙 그렇게 광이 예. 나면서 예. 굴곡이 없는 예. 평면에 알루미늄 패널이 예, 예.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긴 해요. 이게 예, 좀 깔끔해 보이겠고. 이 알루미늄 안에 단열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30mm 이제 골드폼 쪽으로 채워져 있죠. 3cm 예, 예. 예, 들어가서 단열까지. 그렇게 되고 저희는 또 특징이 판넬을 잘 다룬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감을 할 때 그냥 뭐 연결을 이렇게 해놓고 모양을 그냥 그 FRP 커버로 씌워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리콘 씌워 그러죠. 예, 마감 겸 결합 구조를 같이 가진 저희만 쓸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저희가 한 10여 종 이상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가 압축 금형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저희 공법에 맞게끔 제작을 네. 하는. 에어벤은 이렇게 깔끔하게 알루미늄 패널을 서로 접합, 네. 밴딩을 해서 예, 이렇게 예.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깔끔하게 뽑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제품에 대해서 항상 고객분들 말씀하시는 좀 투박하다 이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번에는 좀 탈피를 했고 네. 고객님들 성향에 맞게 어떤 트렌드에 맞게 좀 개선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후미로 가볼까요? 네. 자 뒤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교가 네. 되네요. 이게 지금 예, 예. 예전 모델. 예예. 예. 예, 예전 모델 AVT. 네. 예, 예전 모델이 이렇게 투박했다면. 예예. 예. 자 알타비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네. 네. 자 LED로 바뀌면서. 네. 이렇게. 사실 이제 하이급으로 가면 네. 이 부분이 또 이제 바뀔 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하다못해 요즘은 뭐 텐트 트레일러나 뭐 이런 부분 모터홈처럼 큼지막한 대로등을 막 등급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 부분 쪽으로 좀 변경을 주는 건 어떨까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증 제품으로서 계속 안정적인 공급을 가져가는 데에서 익스테리어 부분을 개선해서 하는 쪽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의 그 디자인적인 큰 틀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네. 박스 형태. 네, 네, 네. 그거 바뀌지 않았지만 좀 더 유려함을 주고 네, 있네요. 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패널도 예. 바뀌었고. 예, 예. 그리고 2층 침대는 이렇게 이제 2층 두 개의 창이 있지만 네. 요건 이건 침대 아닌가요? 2층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창을 하나만 예, 주셨네요. 예.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사이즈는 어때요? 사이즈는 그러니까 일단 5m 20짜리하고 네. 네, 5m 5m 70짜리는 기존에 없던 사이즈고 이제 4m 20짜리는 우리 2042 모델에서 사이즈가 이제 요게 4m 20 420이죠. 예, 예, 420. 알타비아 420, 네. 알타비아 470, 네, 네. 알타비아 520. 520. 예. 요렇게 그렇게 되고 AVT 모델에는 3m 70짜리 2037이 있었는데 네. 알타비아는 370까지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20이면 400급 정도 보시면 예, 되는 거고 보시면 네. 3 들어가면 300급, 네, 네, 네. 5 들어가면 500급 예, 이렇게 예. 비교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죠. 예. 자, 그리고 네. 금액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갑자기 뭐 넘어오면서 굉장히 비싸졌네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AVT 사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그렇죠. 전기 쪽이라든지 뭐 기본 사양을 갖다 충분히 탑재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저희가 왔을 때 고객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후기들을 저희가 다 접수를 해서 실질적인 캠핑에 그냥 적합한 용도로 최적으로 몸을 이렇게 군사를 뺀 상태에서 좀 출고하는 게 그 컨셉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풀옵션으로 이제 많이 수입들 돼서 오고 또 그런 부분들도 그쵸. 있어서 그래서 지금 AVT랑 비교를 했을 때 알타비아는 기본 냉난방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도 지금 520, 470 같은 경우는 지금 D4로 해서 그것도 그냥 바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이제 하이급은 약간 이런 모델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히터가 나오는데 벽 쪽에 가구 쪽에 구멍을 다 뚫어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알대 비슷한 네, 그런 유럽 방식으로 난방 예, 시스템인데 와, 그렇게 중간 단계 정도 완전 알대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난방 얘기하셨고 자 갔는데 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에어벤 제품들이 이제 기본 상태에서 옵션이 좀 많았잖아요. 네네. 그 과감히 파기하면서 네. 옵션을 줄이고 네. 기본 들어가는 거 많이 넣고 예, 예. 옵션을 좀 줄여서 네. 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죠. 네. 네. 자 한번 실내를 보면서 네. 마지막에 가격까지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520 제품인데요. 네네. 가장 큰 제품이죠. 네. 네. 이렇게 거실 시스템 네. 들어와 있고 핵기창 네. 그리고 돌아서 보면 네, 이런 모델. 그래서 실내에는 굉장히 예쁘다는 평가가 많죠. 네, 많이 그렇게 선택을 받았죠. 네. 네, 평가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 쪽이 살짝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처음에 출시 저희가 네. 2월 달에 출시해서 그때 영상도 많이 찍고 했는데 네. 그때랑 좀 바뀐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항상 이제 직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요번에 네. 좀 개선했습니다. 아 깎았네요. 네. 아 라운드로.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이 상부장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이 밴딩 된 그런 가구 제품들을 다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잘라서 제작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다 밴딩. 이것도 이제 합판을 저희가 직접 다 밴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 진화를 해서 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밴딩을 한 그게 굉장히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래야지 AS도 확실하고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네. 있을 때 해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있죠. 거죠. 네 화장실 보시면 네. 세면대 또 이제 네, 처음으로 고정식변기. 물론 이제 고정식변기가 옵션이긴 하지만 알타비아 이제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안 쓰시는 분들이 그렇죠. 더 많았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물과 화장실 사용하시는 네.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도 맞아요. 했고 그래서 선택이긴 하지만 일단 변기 고정식변기 다 알타비아는 적용을 했고요. 네 주방도 보시면 확장이 또 되네요. 이쪽에 일자 네, 부분 여기 이제 네. 작으니까 네. 네. 펼칠 수 있고 폴딩식으로 네. 예. 요거는 이제 업소용 가스레인지 같은데 예. 예전에는 저희가 2042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통을 해서 쓰실 수 네. 있게끔 네. 그렇게 했는데 굳이 이제 그 충전하는 방법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 또 사실은 유행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그냥 부탄가스 넣어서 맞아요. 간단히 화력도 세고 좋죠. 예. 네. 그래서 하나 정도면 예. 충분하다. 예. 관리적인 네. 필요성도 좀 있으시고 예전에 2구짜리를 넣었어도 벽에 가까우면 사실 좀 사용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수전 한번 들어봐 주시죠. 네. 아, 좀 이 부분은 그렇죠. 요거 좋아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그냥 크기 때문에. 네, 커야 돼요. 예. 네, 커야지 좋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LG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움직일 때 빠지지 말라고 네. 고리까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랍들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에어컨은 옵션이겠죠?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하고 무시동 히터 T4 같은 경우는 기본 사양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아, 올라갔어요. 에어컨 기본. 예. 자, 그러면 배터리는 얼마? 배터리는,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카라반은 딥사이클만 썼었는데 네네. 요즘 워낙 이제 밖에서 에어컨을 많이 돌리시니까. 저희가 이제 6평 인버터형 LG 벽걸이를 사용을 했을 때 고객분들, 저희 고객분들 실질적으로 400A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400까지 현재 이 모델을 가지는 않고 200A 인산철 배터리 그 다음에 200W 솔라 그 다음에 이제 3kW 인버터는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으로 갔을 때도 노지 정도는 갈 수 있는 네네. 네. 물론 에어컨 돌리면 좀 힘들고요. 그렇죠. 네. 200 정도 추가하셔야 네. 되죠. 네. 그리고 네. 캠핑장 가면 뭐 완벽하게 네네. 되는 네. 제품이고 네. 네. 그것도 많이 발전했네요. 그렇죠. 좀 되게 이렇게 보수적이다 않는 네. 예전에 뭐 영상 한번 올라가면 막 뭐 옵션이 천국이다 막 이런 네. 네, 확실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기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닝이 기본 사용으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닝하고 인산철 배터리 200A, 솔라 200W 정도 하시면은 그게 한 4,500 정도 이렇게 아, 옵션만 그 정도 3개만 예. 추가해도 그 정도만 기본으로 갈 수 있는 예, 예, 예. 네, 카라반이 되겠네요. 네. 난방 다 기본 되어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쇼파도 요거 될 것 같은데요? 쇼파에 앉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그렇죠. 접을 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접으면 다리 들어가면 네, 놓고 네. 그냥 이렇게 양옆으로 앉아서 네. 그렇게도 사용이 가능해요. 자, 520은 몇 명? 5인치는 네, 5인치 기본적으로 다 5인치 치면 됩니다. 네, 5인치 기준으로 이쪽에 3분, 네. 여기 이제 변환 테이블 변환해서 2분. 470, 410도 5인 되죠? 거의 네, 다 네, 5인 동일하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디자인 쪽으로 보시면 심플 깔끔 네. 네, 그런 느낌으로 화장실 네, 중간에 나와 있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 제품이고 대부분 다 네. 네. 거의 100% 재생산하는 네. 창문이나 출입문이나 네. 반성 브레이크 같은 네. 경우는 보통 이제 수입을 다 저희도 네. 할 수밖에 없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네. 모터홈도 네. 생산을 네. 계속 하고 계시죠. 예, 예, 예. 국산 제품 정말 특이하게 만든 회사입니다. 에어벤이 네. 고집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똥고집이 아니라 네. 그 나름대로 철학이 담긴 고집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네. 다음 제품 보러 갈까요? 네네. 네. 다음 모델이 상무님 470입니다. 네. 알타비아 470도 폭은 다 동일한 거죠? 예. 길이만 합니다. 좀 차이 나는 거죠?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네. AVT 모델이 1980mm가 실내 폭이었는데 네. 폭은 지금 알타비아로 오면서 2100mm로 늘어났고요. 오, 네. 그다음에 실내 높이도 우리가 보통 AVT 모델이 1770에서 1800 사이였는데 네. 지금 이 알타비아 두 가지 모델은 1950mm. 그러니까 한 150mm 정도 이상이 늘어났어요. 아, 좀 좋은 거죠, 뭐. 네, 그렇죠. 넓게. 도로 중에 문제 없고요. 네네. 네. 420은 조금 우리 알타비아 제품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옵션이나 이런 부분은 컨셉은 같은데 약간 실내 폭과 높이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470인데 네. 470 같은 경우는 앞에 전축하중이라고 그러죠? 네. 얼마 정도 받쳐지죠? 전축하중이 현재 공차 상태에서 한 80kg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공차 중량은 얼마입니까? 공차 중량이 9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면허는 반드시 네. 따야 되는 거고요. 네, 트레일러 네. 면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전축하중이면 SUV는 무조건 또 네, 된다고 그렇죠. 볼 수 있고요. 네. 승용차가 될까요, 이거? 소나타 이제 마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AVT 2037 같은 경우는 네. 뭐 소나타 네. 아니면 K5 그렇지. 이런 SM5 이런 급으로도 실질적으로 출고를 한 10분 중에 4분 정도는 하셨어요. 네. 그리고 2041 모델 같은 경우가 그게 뭐 이제 옵션해서 하면은 900km가 좀 넘어가는데 네. 그 모델 같은 경우에 뭐 7급, 뭐 네. K7이나 뭐 SM7 이 정도 그랜저 이런 걸로 해서 10대 중에 2대 정도는 그렇게 또 출고를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유럽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유럽을 가면 유럽은 요즘은 맞아요. 이제 SUV가 네. 조금 더 발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다 세단으로 네, 그 뭐 큰 네. 수위 카라반들 보면 그런 걸 다 네. 끌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이제 물론 이제 언덕을 어떻게 네.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마력수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할 텐데 유럽도 평지가 많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환경이 다르긴 예, 하죠. 예. 이렇게 견장치가 네. 들어와 있고 제가 배 고정식병기가 아, 화장실 앞에 있네요. 이건 또? 네, 이건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으로 네, 빼져 있고 자 출입문은 뒤쪽으로 네. 가 있고 약간 네, 반대입니다. 예, 네. 네, 이거는 예전에 네. 알타비아 모델이 우리가 개념이 이제 확실히 정립을 하기 전에 중간에 알타비아 450이라고 이 모델보다 20cm 작은 모델이 있었어요. 네네네. 물론 이제 실내풍은 1980mm였고 그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예, 개선을 한 부분이라 좀 구조가 다릅니다. 자 실내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고 제가 가격도 여쭤볼게요. 네. 자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2층 침대가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간쯤에 이렇게 네, 거실 겸 소파가 네. 있고 바로 뒤쪽으로 침실이 붙어 있는 아 약간 분리형이네요. 네네. 네, 반반 예. 반 침대 반 화장실 반은 아니고 한 3분의 2 침대 아, 아니다 한 4분의 5분의 3 침대 네네. 5분의 2 화장실 샤워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고요. 왼쪽에 주방 주방은 거의 아까 이제 510 모델이랑 비슷한 동일하죠. 이건 네. 주방은 동일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동일하고 구조만 좀 다르네요. 예. 예, 레이아웃이 단지 이제 450 모델 같은 경우에 조금 단점이었던 부분이 더블 침대를 빼고 2층 침대를 구성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짧았어요. 네. 변환을 했을 때 사실 1700이 조금 안 나와서 그러니까 뭐 남성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좀 주무시기가 네. 좀 어려운 상태였는데 저희가 20cm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 부분 이제 누우실 수 있도록 아. 편하게 네, 그렇게 돼서 이 모델은 최대 이제 6명까지 쉬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길이가 잘 짧은데도 레이아웃 더 많이 갈 수 있는 구조네요. 때문에, 네. 아, 좀 가성비가 좀 있겠네요. 그렇게 네. 가격 대비. 네. 사실 뭐 옵션이나 이렇게 가성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급형의 가격대가 낮은 모델에서 네. 이제 점점 이제 업체 규모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올라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가격은 높아졌지만 네. 가성비는 그래도 저희가 많이 비교 분석을 좀 해보면 아직까지도 가성비는 에어벤 하면 그래도 장점이 하나. 에어컨도 기본으로 가는 거죠. 네, 맥스텐. 네. 요건 핵기창이 없네요. 예, 그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핵기창이 네. 기본으로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옵션입니다. 아, 맥스펜 네. 옵션. 예. 근데 요즘은 맥스펜보다는 핵기창이 해도 괜찮죠. 그렇죠. 네. 이제 예전에 저희도 이제 그게 초창기 때 유행을 했던 게 뭐냐면 에어컨 많이 안 달던 시절에 네. 맥스펜 역방향으로 한다, 네. 선풍기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하셨는데 요즘은 에어컨 틀면 굳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뭐 대형 카라반 해가지고 네. 안에서 많은 음식을 해먹는 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에어컨만 틀어서 냉방에 대한 거는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하시기도 하죠. 요즘. 근데 유럽 분들은 정말 실내에서 많이 요리를 하는 거 아, 네네네. 네. 아무래도 뭐 사이즈도 크고 주방이 그렇죠. 잘 돼 있죠. 네. 수납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화의 차이는 예. 있습니다. 신발 신고 들어오고 예. 예. 우리는 신발 다 벗고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차이가 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짧은 네. 가장 작은 모델 네. 가볼 텐데 그 전에 지금 470 모델 가격 좀 볼게요. 네. 좀 전에 봤던 570이 네. 3,720만 원. 지금 방금 본 알타비아 470은 3,470만 원. 네. 부가세, 개조세 포함입니다. 포함이고요. 기본 옵션 들어가는 게 이렇게 네. 디퍼부터 에어컨, 냉장고, MPPT, 전자레인지까지 기본으로 네. 들어가는 네, 네. 제품입니다. 알타비아 470 네. 3,470만 원. 예, 예. 네, 좀 전에 봤습니다. 네. 이거 봤고 이제 가장 작은 모델이 네. 이거는 가격이 더 낮습니다. 예. 3,270만 원 예. 부가세 개조세 포함 기본 D2 예, 디시 냉장고 에어컨 온수기 태양광 23,200A 전자레인지 기본으로 장착이 네. 되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같은 알타비아 계열 컨셉이긴 한데 조금 차이 있는 게 지금 사이즈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D4 470이나 520 같은 경우는 D4가 들어가 있고 420은 조금 좀
4는 좀 과하고 D2 가지고 대신 이제 예전에 우리 AVT 4EH랑 비교할 때 AVT 4EH D2 토출구가 변환 테이블 밑으로 가가지고 뒤쪽이 좀 춥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서 구멍에서 바람이 들어가서 가구 측면 저 위쪽에 보시면 이제 구멍들이 나 있고 라디에이터 시스템이죠. 그렇죠. 라디에이터 시스템 되니까 충분히 뭐 그 부분은 보완이 돼서 되고 그 다음에 실내가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이 알타비아 지금 나머지 두 가지 모델은 이제 소형 견인면허가 당연히 좀 있으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 모델은 소형 견인면허 없이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42H 모델을 그대로 좀 가져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 키우고 어떤 그 제원 범위 내에서 예, 될 수 있는 그래서 실내 폭은 그냥 1980mm 동일하고 주셨구나. 예, 높이만 아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거랑 그렇죠. 그러니까 알타비아에서는 2100mm에 1980mm 좀 작은데 높이만 높이는 대신 이제 다른 알타비아 두 모델 같은 경우 1950mm였는데 이거는 1850mm 기존 거보다 50mm 좀 몇 명 추진 가능합니까? 그것도? 이것도 5인치 추진 가능하고요. 5인치 추진이 가능한 겁니다. 한 가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건 지금 기존 알타비아 모델들이랑 루프가 아니 저희가 어닝이 지금 루프형으로 얘는 올라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높이 때문에 그렇죠. 출입문을 저희가 이제 수입 출입문을 쓰다 보니까 높이가 안 나오니까 저희 이제 420은 루프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건 루프형 어닝이 달려있는 제품입니다. 한번 실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이렇게 소파 테이블 나와 있고요. 요 소파도 변환이 됩니다. 평상으로 돌아가면 화장실, 주방, 2층 침대. 요 구조는 570, 520이랑 거의 동일한데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더 닮은 거는 예전에 AVT 2042H 모델 2042 모델이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가지고 있고 이제 2042 모델이랑 차이 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가 50mm 높아지고 이제 코너 라운드 좀 활동감이 있게 그렇게 했고 그 정도가 좀 부분들 그다음에 냉난방 기본 탑재 그리고 에어컨 이거는 지금 에어컨이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을 해놓고 나서 조금 수정을 했어요. 상부장을 수납장을 여기 특이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박스처럼 수납장이 크게 있다가 에어컨 본체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와류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고 약간 계단 역할을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겸해서 쓸 수 있게끔 이것도 에어컨은 기본인 거죠? 네, 기본 기본으로 들어가는 제품 가장 작은 모델이고 이것도 5명까지는 취침이 여기 두 분 그렇죠. 여기 한 명 이쪽에도 여기 이제 두 명 그러니까 다섯 명까지 추진 가능한 제품이고 고정식병기 채택 가능하고 옵션이지만 설치할 수 있고요. 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수전은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유럽 제품에 비해서 이게 수전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설거지를 진짜 너무 작으면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내 특색이기도 하고 요즘은 굳이 수전까지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수전 같은 거 보면 고급스럽고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가정에서 쓰는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해요. 해외 제품 같은 거 보면 차는 큰데 싱크볼은 막 진짜 손바닥만 해갖고 야 설거지를 이거 뭐 냉장고나 이제 수납이나 이런 거는 되게 훌륭하죠. 특이하게 작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우리 캠핑하는 모습 보고 다 싸들고 가서 고기 구워먹고 하면 깜짝 놀란다고. 맞아. 우리는 먹는 문화고, 그들은 이제 정말 이제 좀 움직이면서 쉬는 문화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음식도 간단하고, 저희는 다 같이 모여 왁자지껄이고. 그래서 설거지가 좀 적은가? 뭐 그런가? 근데 제가 유럽 가서 봤더니 사람 사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던데요. 거기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약간 스타일만 똑같이 하고 냉장고 열어봤더니 다 똑같더라고요. 술만 없지? 다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타비아 420까지 봤습니다. 이게 맨 처음 봤던 알타비아 520 HV 모델입니다. 가장 큰 모델이고요. 이게 가격이 3,720만 원 부가세 개수세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세금 빼면 거의 3,000 초반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개수세까지도 3,000 초반대 가격에 기본 옵션으로 D4 난방, 에어컨, DC 냉장고, 온수기, 인버터 3kg, 인산철 200A, 태양광 200W, 전자레인지까지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기본사양으로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무님 에어벤이 전국에 이 카라반이 몇 대 정도 나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글쎄요. 지금 2037 모델만 한 500대 정도 이런 게 이상이 500대, 될 것 같고요. 500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뭐 2000대까지는 좀 못 미칠 것 같고요. 많이 파신 거죠. 그래도 그렇죠. 10년 동안. 꾸준히. 11년 동안.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확실히 또 성장을 하고 좋은 제품을 판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철학이 어쨌든 요즘 뭐 다른 업체랑 꼭 비교할 거는 아니고 또 이제 새로 이제 뭐 창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업체들 중에서 훌륭하신 마인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잘 만드시는 또 업체들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그래도 국산 이게 어떤 제조업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쪽 하르만 업계에서 그런 그럼요. 책임감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 제품도 저희 캠핑제국 어플리케이션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고 상담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물론 전화번호를 여쭤볼게요. 몇 번입니까? 1661-2326 대표번호가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다 연결이 됩니다. 네. 제품 상세 정보는 캠핑제국 앱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 한번 좀 보면서 갈까요? 예. 저게 지금 뭐 트레일러 받침대 같은데 지금 현재 쪽.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매해마다 조달권을 대여섯 건 이상씩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조달 5대 정박형. 그 정박형 중에서도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2.7m에 이거 몇 평이에요? 이게 한 7평? 7평 되겠는데요? 그렇죠. 평수로 하면은? 네. 이게 24제곱미터 이상이 나오니까 3, 8, 24. 야, 8평. 8평짜리. 예. 아, 정박형 만드는 거예요? 정박형 중에서도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2m 70폭에 9m짜리니까. 굉장히 큰 거네요. 요번에 또 특이하게 키즈 카라반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좀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제품 진짜 많이 만드시네요. 이런 게 다 이제 기술로 쌓이고 쌓여서 제품 반영이 맞추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결합 구조로 쓰는 알루미늄 프로파일. 이거 프로파일. 이것도 일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저희가 구명을 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가 직접 압축을 하는 제품들입니다.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 제품에 쓰이면서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중요한 부품이네요. 아까 가구 밴딩을 저희가 직접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게 이제 밴딩입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한 기계도. 아, 저게요? 네, 설계도 저희가 직접 다 만드는 거예요. 아, 저게 밴딩을 접하는 거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이제 저희가 판넬도 일부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제작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주 공장으로 이제 내려왔고. 이 공장이 생기는 거네요. 예, 그렇죠. 아, 이것도 정박 아까 봤던 그 큰 정박 트레일러를 지금 바퀴가 달아놨네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차축 서브 작업 해놓은 거. 아, 이게 차축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만들. 그냥 이런 부품은 요건 다 수입해요. 이런 거 수입해야 돼요. 수입을 해야 되고 정박형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없어야 되는 넘브레이크 타입으로. 아, 됩니다. 그렇죠. 저거는 그냥 정박형이니까 갖다만 놓고 그렇죠. 바퀴만 달려 있는 거죠. 예, 이동을 거의 할 일이 없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양산 시스템으로 지금 알타비아도 만들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다 보이네요. 껍데기가 인버터랑 배터리 장착이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 보시면 깔끔하게 작업하시네요. 좀 심플하게 작업해서 전기장치까지 들어가네요. 이거는 카라반은 아닌 것 같고 어디 납품되는 제품 같은데? 저희가 특이하게 또 그 사이클 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체육고, 뭐 중학교 아니면 시청 뭐 이런 팀들 자전거 그렇죠. 그 대회에 나갈 때 자전거 싣고 이동하고 또 내려놓고 쉼터로 쓰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90% 이상 저희 쪽의 제품들로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여기 지금 만들고 있는 알타비아 520 제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제품이에요. 아직 조금 더 내장 부분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어벤에 새로운 소식과 제품 업그레이드 사항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종종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알려야지 사람들이 알죠.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